네, 이제 이사 오고 나서 1200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으니까 35큐브도 같이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세팅을 할 거고요. 얘는 수돗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 여과기로 사용을 할 거고요. 스키머도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정보성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브이로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 자막 없이 이제 영상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시트지가 아니고요. 그냥 검정색 비닐봉지 붙였습니다. 요번 컨셉은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어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로 하기 때문에 이끼는 감안하고 그냥 진행할게요. 일단 세팅은 다 했습니다. 세팅은 다 했고, 외부 여과기랑 이제 거리식 여과기가 있습니다. 외부 여과기는 안에 이제 여과제 안에 넣었고요. 거리식 여과기는 단순히 유막 제거, 그리고 저기 안에다 양필을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솜을 넣었거든요. 사실 여과솜으로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수돗물로 하는 마당에 그냥 얘는 별도 컨트롤 없이 진행을 할게요. 지안이도 잘 보고 있어, 지안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보충수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수돗물로 했으니까 어쨌든 수돗물이다 보니까 염소는 날려야 될것 같아서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계속 돌려놓고요. 그 다음날 소금 풀도록 하겠습니다.